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지적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지요? 스데반이 죽은 것은 단순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자신을 죽인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러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 돌을 들어서 던진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한 싸움이 없을 때에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평화를, 평강을 위협하는 내적인 부패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연약함과 회피를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 화평케 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의 직분이자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직분이자 사명.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곧 대사가 되어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 제일 첫 번째 부름받은 직분이 뭐라고요? 목사이기 전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전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받게 되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게 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피스메이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 피스메이커로서 해야 할 화평은 과연 어떠한 화평이어야 하고 누구와 더불어 화평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로 단절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로 단절되어진 것을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관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있는, 평강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는 화평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부터 깨지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까요? 아니에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빛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가 내 자녀가 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거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저럴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왜 이럴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인 것. 내 자신의 문제. 여러분의 자신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라가 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수없이 많은 담과 벽이 있습니다. 갈등과 번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과 죄와 그리고 허물과 마음의 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래요.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장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아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우리 교회 와서 저 사람 만난 거야.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 하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상대방에게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한 갈등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갈라진 마음의 부패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초조히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이라면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갈등과 번민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담 없고 그리고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